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착한 강아지는 골든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만큼 큰 대형견인데다가 착하다고 해도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는 동물인데 얼마나 착하길래 천사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걸까요? 리트리버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렇다면 리트리버는 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까요? 리트리버는 원래 새 사냥에 이용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량된 강아지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새 사냥이 유행했는데 사람이 새 사냥에 성공하면 리트리버가 새를 물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물에 떨어진 새를 주워야 하므로 물을 좋아해야 하고 사람이 총으로 쏘아 잡은 새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빨 자국을 내어서도 안 되며 사냥감을 먹어치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는 동안에 주인 옆에서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죠.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량화되어 번식된 강아지가 바로 리트리버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딱 맞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착한 강아지로 번식되어 온 것이지요. 또 리트리버는 높은 IQ로 다른 견종에 비해 훈련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착한 강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IQ가 높기에 훈련을 잘하는 것일까요? 먼저 리트리버는 식탐이 많고 워낙 먹을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기반으로 하는 동기부여와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견주가 주는 간식을 먹기 위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하기가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트리버가 식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골든 리트리버가 항상 배고픈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그 사촌격인 레브라도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영국 캠브리지 수의학 박사 엘레노어 라파는 레브라도 중 23%가 식욕 조절 유전자인 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레브라도의 팜 유전자가 결실이 되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생산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구가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사람을 더 잘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골든 리트리버도 역시 레브라도처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음식 욕구와 관련된 유전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너무나도 착한 성품으로 리트리버가 화내는 모습은 여간해선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가 화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입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화내는 모습 중 가장 유명한 영상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오키인데요. 유독 손만 잡으면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며 화를 내곤 합니다. 도대체 왜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었을까요? 반려견들은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키는 손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얼굴을 찡그리고 싫다는 표현을 한 것이었죠. 다른 아이였으면 꽉 물어버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싫음을 표현하면서도 손을 주었던 거죠. 역시 천사견 골든 리트리버답죠? 이런 착한 성품의 골든 리트리버는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으로 많이 훈련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고 공격성이 낮으며 사람 친화적인 성향에 위협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견종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타고난 특성에 더하여 까다로운 훈련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견종 중에 하나가 리트리버 견종입니다. 사실 공공장소에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강아지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인 작은 크기의 똑똑하고 깜찍한 외모의 푸들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덩치가 큰 리트리버가 선호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호자가 위험한 곳에 빠질 위험성이 있을 때 보호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이를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견종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딱 적합한 견종이라고 한다면 골든 리트리버가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착하기로 유명한 리트리버도 사고에 항상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창원에서 일어난 리트리버 습격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개물림 사고는 특정 견종에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며 반려견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리트리버니까 착하고 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입양을 쉽게 고려하신다면 더욱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입니다.